자, 프로토코젤 테마로 역시 우주항공 테마가 선정이 됐습니다.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네. 게 요즘에는 한 곳에 집중되다 보니까. 뭐 그냥 몰빵이죠. 네, 오늘 시장에서는 우주항공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.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. 뭐 사실은 지금 믿을 건 정부 테마밖에 네, 없거든요. 왜냐하면 정부 테마 말고는 사실은 이렇게 뭐 자금이 몰리거나 정책이 몰리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근데 기존의 전기차나 수소 관련 테마들도 보면 시작은 항상 정부가 네, 시작하거든요. 그러게요. 그래서 발걸음은 맞아.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 건지는 사실은 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는 보여지지만 네. 왜 가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왜 가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주항공청 개청 때문에 오른 거는 맞는데 단지 그것 때문에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런가요? 맞을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 개청이 되고 사실은 내년 1분기 때 국회에 제출하고요. 추진단 출범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일을 하는 거는 내년 하반기 넘어가야 돼요.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를 먼저 저는 봐야 될것 같아요. 왜냐하면 뭘까요? 23일 날 일론 머스크랑 통화했잖아요. 네, 네, 그렇죠. 통화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. 야, 우리 이런 거할 건데, 야, 좀 협조 좀 투자해라. 해달라. 그러니까 지금 스페이스 X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예. 일론 머스크가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미국에서 5G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급속도로 진전이 별로 안 되죠. 안 되는 이유가 땅덩어리가 너무 너무 넓어요. 넓으니까요. 네. 그거 깔다가 6G 깔아야 돼요. 또 그다음 거 깔다가 또 깔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 X가 하는 거는 사실은 저위성 궤도. 열심히 재활용 로켓 쏘아 올리면서 지네 거 위성도 하나씩 계속 깔고 있거든요. 이렇게 깔다 보면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통신에 대한 업데이트나 그다음에 통신이 안 되는 지역도 없을 거예요. 이게 1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기존에는 각국 정부, 특히 이제 미국, 예전에 구소련에서 우주 사업들은 얘네들이 다 했어요. 그러니까 달 탐사 옛날에 전쟁이었잖아요. 그때 우주 항공 산업이 가장 많이 발전됐다라고 보시면 돼요. 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공 산업도 많이 발전이 됐었는데 최근에 시작된 게 다시 있죠. 미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, 아르테미스. 아르테미스. 1호가 지금 순항 중이에요. 이 순항 중이다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지금 마네킹만 보냈거든요. 사람은 안 보내고. 네. 근데 2호 때는 사람이 탑승이 될 건데 24년도에 예정이고요. 네네. 25년도에는 달 착륙을 했다가 다시 또 돌아올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거의 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계속 이슈가 계속 나올 거예요. 네.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누리호 성공했죠. 다누리 성공했죠. 그 다음 스텝은 뭐냐? 저희들도 어찌됐건 더 멀리 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도 꾸준하게 이게 지금 현재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도 지금 사실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아마 내년이 되면 통과해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이 또 개청을 하는 거기도 합니다. 네. 그래서 흐름상으로는 우주항공 쪽 테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재료가 계속 있어야 돼요. 누리호 발사하기 전 보세요. 거의 뭐한 2주 그렇죠. 동안 주가 네. 흐름 장난 아니잖아요. 근데 딱 발사 하고 나니까 나자마자 쭉 바로 떨어졌죠. 성공해도 쭉, 실패해도 쭉. 네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 테마가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자주 나올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있다.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네. 계속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모멘텀들, 이슈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. 단순히 우주항공청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네. 그런 의견이셨네요.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관련해서 종목들 흐름 좀 체크를 해볼까요? 어떤 거 볼까요? 뭐, 오늘 AP위성 같은 경우가 조금 가장 강한 흐름을 네. 보이고는 있어요. 근데 이제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고 차트를 보면은요, 이제 저점 부분에서 이제 고개를 살짝 드는 정도거든요. 네, 그래서 뭐 위치상으로 보면 나쁘진 않다. 근데 AP 위성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같은 경우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흐름상으로는 이제 저점 딛고 대부분 올라옵니다. AP 위성도 마찬가지고, 뭐 그다음에 세트랙 아이도 마찬가지고, 뭐 그래도 차트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저점 다지고 올라오구나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기초 실적이 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부러질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반면에 한국항공우주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네.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매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조금 긴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는
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어쨌든 우주항공 쪽의 테마를 알려주시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어쨌든 길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보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선호주 우주항공 테마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? 저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.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. 네, 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항공사 고객들도 짱짱하거든요. 그러니까 보잉, 에어버스, 록히드 마틴이 주요 고객사입니다. 그러니까 항공이랑 우주에서 그래도 어찌됐건 무기 관련된 것들까지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크다. 그다음에 아르테미스 앞에서 제가 프로젝트 말씀드렸잖아요. 그다음에 블루 오리진 프로젝트, 민간 항공기로 여행하는 거. 이 모든 프로젝트에 현재 참여 중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게 협약 관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쪽에서 이미 발사체에서 수입은 발생을 해요. 매출은 발생은 하고는 있는데 이게 뭐 외부 누설 방지 조약인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밝힐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결론은 이쪽에서는 이미 발사체 파트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. 그다음에 이제 사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발사체 특수 소재 쪽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의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나사랑 스페이스X에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앞으로 유럽 유지에 대한 것들이 투자가 계속되고 발사체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간만에 흑자 전환했고요. 내년에는 매출 1,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존 대비하면 아마 급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사업에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. 매출이 꾸준히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 가장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보잉, 에어버스.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기존 여객을 화물기로 많이 전환을 했어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의외로 그 안에 들어가는 구조물들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뿐만이 아니라 아마 매출은 뭐 향후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뭐 여객 쪽에서도 안전하게 매출 나오고 발사체에서도 소재 부분에서 열심히 받침이 되다 보니까 저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가격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볼까요? 네,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그래도 120일선 위에서 움직이는 유일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목표가는 한 16,000원. 그래도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1차는 16,000원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손절 라인은 120일선 아래쪽 한번 터치하면 또 한없이 빠질 수 있으니까 12,000원 선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우주항공 관련 섹터를 역시 오늘 이슈도 있고 앞으로 모멘텀도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살펴봐야 된다. 긴 호흡으로 말입니다. 목표가는 16,000원, 손절라인 12,000원,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. 이 종목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테마인 이슈는 길건우 FC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네. 오늘도 좋은 전략,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